이어서 대전입니다. 대전의 새 야구장인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돔구장이 아닌 개방형으로 건립됩니다. 야구 경기가 없는 날에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복합문화, 레저 공간으로 조성하고 수영을 즐기며 관람할 수 있는 이색 방안도 모색합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이후 돔구장 건립이 검토됐던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가 예정대로 개방형으로 건립됩니다. 이 시장은 나중에 돔구장으로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설계안을 변경하려 했지만 한밭운동장 철거와 실시설계 등이 상당 부분 진행된 데다 설계비 증가와 건립 일정 지연 우려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기간의 증가로 시민과 야구 팬들이 기대하는 2025년 시즌 개막에 맞춰 건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개방형 야구장 건립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설계안에 K-POP 콘서트 등 대형 공연이 가능하도록 복합 공연 기능을 추가하고 2만석인 관람석 규모도 최대 1,500석 정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야구장 최초로 인피니티 풀과 서핑 존 등을 설치해 수영을 즐기며 경기를 관람하고 스포츠 펍과 카페, 영화관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갖춘 시민 여가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돔구장으로 변경 시 3에서 4년 이상 야구장 건립이 늦어질 우려가 컸던 만큼 지역 야구계도 개방형 야구장 확정 소식에 환영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좋은 야구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또 좋은 추억거리를 또 경기장에 볼 수 있게끔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시장님께 일단 감사드리고 대전 시민으로서 이제 너무 반갑죠. 야구인으로서 또 반갑고. 우여곡절 끝에 개방형 야구장 건립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베이스볼 드림파크는 당초 계획대로 한화이글스 창단 40주년을 맞는 2025년 시즌 개막에 맞춰 준공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